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명박 대통령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한미 양국 장관들의 서명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역제안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6시간에 걸친 긴급 의원총회 끝에 한미 FTA 비준 전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즉 ISD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의 후 3개월 후 ISD 재협상을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서를 가질 것을 정부 여당에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발의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합의서가 있어야 당론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강경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명 합의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호응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마지못해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제 협상을 시작할지도 의문이고 협상을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